바퀴벌레들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속도로 바퀴벌레들이 부엌을 점령하고 부엌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게임판의 숟가락, 포크, 칼을 잘 활용해 바퀴벌레들을 잡아볼까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 설명서를 보고 게임판을 잘 조립해주세요. 이 게임은 완성된 게임판, 바퀴벌레 칩 18개, 주사위 1개, 문 2개, 움직이는 바퀴벌레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제 게임 준비를 해볼게요.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이 원하는 함정을 선택하세요.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4명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함정을 문을 통해 막아주세요. 두 명이 게임을 할 경우에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함정을 잘 활용해보세요. 게임을 시작할 때 4가지의 시작 배치 중 하나를 골라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배치로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게임 방법을 알려줄게요. 가장 어린 플레이어가 게임을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바퀴벌레 아래를 보면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온으로 옮겨주고 바퀴벌레를 게임판 가운데에 올려주세요. 자신의 차례가 되면 주사위를 던지세요. 주사위가 칼, 포크, 숟가락 중 어느 수저를 가리키나요? 주사위가 가리키는 수저 중 하나를 돌릴 수 있어요. 만약 주사위를 던져 이렇게 물음표가 나왔다면 원하는 수저 한 개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수저를 돌릴 때 주의할 점을 알려줄게요. 수저는 항상 90도로 돌려야 합니다. 즉, 45도로 대각선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또 수저를 돌릴 때 시간을 많이 낭비해서는 안 돼요. 바로 원하는 수저를 찾아 돌려주세요. 움직이는 바퀴벌레는 게임판 전체를 여기저기 움직이는데요. 여러분은 수저의 방향을 바꾸어 바퀴벌레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바퀴벌레가 본인의 함정에 빠지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바퀴벌레가 본인의 함정에 빠졌다면 바퀴벌레 칩한 개를 획득할 수 있어요. 바퀴벌레를 멈추게 하고 수저를 다시 시작 모드로 배치한 후 바퀴벌레를 게임판 가운데에 올려주세요. 게임 칩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다음 라운드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5개의 바퀴벌레 칩을 모은 플레이어가 생기면 게임이 종료되며 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그럼 이제 응용해서 게임을 해볼까요? 기본 규칙은 위에서 설명한 게임 규칙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바퀴벌레가 다른 플레이어들의 함정에 빠지도록 하세요. 만약 본인의 함정에 바퀴벌레가 떨어지면 바퀴벌레 칩한 개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5개의 칩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플레이해보자. 내가 이겼다. 너가 5개를 획득해서 너가 이겼어.